헬로 안녕하세요. 헬로 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콜라노트 영상으로 돌아왔어요. 작년 8월에 처음 콜라노트 영상을 올리고 1.2 업데이트에 대한 영상도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영상들에 관심을 가져주고 콜라노트 한국 유저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제 생각에는 콜라노트는 여전히 무료 필기 앱 중에는 최고인 것 같고 개발자님이 워낙 열일해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벌써 베타 버전은 1.4.12가 나왔고 공식 앱은 1.4.11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수많은 기능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혹시 이전 영상들을 안 봤으면 그 영상들을 먼저 보는 것을 추천하고 이 영상에서는 그동안 나온 새로운 기능들을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콜라노트 앱을 열면 이 홈 화면 디자인이 싹 달라졌어요. 위에 이렇게 밝은 파란색 부분이 생겼고 여기 밑에 이 툴바가 생겨서 뭐 새로운 노트를 열거나 PDF를 열거나 새로운 폴더를 훨씬 더 빨리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New Note를 눌러서 새로운 공책을 만들면 이 화면도 조금 달라졌어요. 공책 제목을 이렇게 글씨로 직접 적을 수 있는 부분이 생겼고 여기 국기를 눌러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면 되고 이거는 아이패드 OS 자체 Scribble 기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콜라노트 자체 손글씨 인식 툴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예시를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 제대로 인식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서는 노트 배경색을 선택할 수 있고 색깔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기본 태블릿이 원래 다 보라색 줄이었는데 이제 회색 줄 옵션도 있어요. 이렇게 작은 썸네일에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실제 공책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보라색 선이 있는 그리드 템플릿이고 여기 위에 메뉴에서 템플릿을 회색 줄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이제 줄 색깔이 회색인 게 보이죠? 그리고 깔끔한 템플릿 외에도 이 탭에서는 편지지 느낌 예쁜 다양한 템플릿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전히 종이 사이즈를 정할 수 없고 가로 템플릿은 없어요. 그리고 중간 탭에서는 퍼블릭 룸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세 번째 탭은 1.4.11 버전에서 엄청 최근에 새로 생긴 디지털 플래너 기능이에요. 여기 보면 다양한 플래너 템플릿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Language Learning Planner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 템플릿들이 다 진짜 퀄리티가 좋은데 대신 풀 버전이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능은 완전 신상 기능이니까 앞으로 플래너가 점점 추가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첫 콜라노트 영상에서 기능을 설명할 때 사용한 공책인데 이거를 다시 이용해서 새로운 기능들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필기 도구를 살펴보면 펜툴은 거의 똑같은데 압력에 민감하지 않은 볼펜과 압력에 민감한 붓펜으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붓펜을 선택하면 이전과 똑같이 이렇게 압력에 따라서 두께가 달라지고 이 마지막 부분에 더 꾹 누르니까 더 두꺼워졌어요. 그리고 볼펜을 선택하면 아무리 더 꾹 눌러도 두께가 일정해요. 그런데 대신 이거를 볼펜인 상태에서 즐겨찾기 추가할 때랑 그리고 붓펜으로 즐겨찾기 추가할 때랑 아이콘이 똑같더라고요. 그 대신 이제 즐겨찾기 추가하면 여기에 사이즈가 작게 적혀 있어서 그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즐겨찾기 기능은 왼손잡이들한테는 좀 불친절한 것 같아요. 아이콘은 왼쪽에 두면 이렇게 다 위에 올라가서 겹치더라고요. 근데 이게 버그가 아니라 공간 절약을 위한 기능이래요. 그리고 연필은 그대로예요. 아,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전에는 콜라노트가 줌이 엄청 많이 되진 않았어요. 한 이 정도, 두 배 정도 이렇게 됐는데 1.4 버전부터는 이게 훨씬 개선돼서 엄청 크게 줌이 돼서 글씨를 쓰는 게 가능해졌어요. 앱 설명을 읽어보면 이제 한 이 정도 8배까지 줌이 날 수 있어서 크게 줌이 돼서 글씨 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형광펜도 전과 동일한 것 같아요. 지우개 기능도 여전히 사이즈를 선택할 수는 없고 partial hole 모드만 이렇게 고를 수 있어요. 대신 줌인 상태에 따라 지우개 크기가 조금 달라지긴 해요. 엄청 확대하면 엄청 세심하게 지울 수 있고 줌아웃하면 좀 더 빨리 지울 수 있어요. 그리고 전체 지우개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던데 이거는 따로 기능이 없지만 올가미 툴로 큰 영역을 선택해서 지우기는 가능해요. 사진 추가하는 것도 동일해요. 여기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서 사진을 추가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찍은 이 노을 사진을 추가할게요. 그러면 이 사진 수정 UI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화살표를 이용해서 비율을 유지하면서 크기를 바꿀 수 있고 이 동그라미들을 이용하면 비율이 유지 안 되면서 이렇게 사이즈를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전에 추가한 사진을 다시 수정하고 싶으면 이 Box Editing 모드를 다시 활성화하면 돼요. 그러면
보면 이렇게 다양한 탭과 편집 옵션이 있고 이제 그림으로 표현된 게 아니라 옆에 글씨도 같이 적혀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콜라노트에는 레이어 개념이 있어서 이렇게 맨 앞으로 보내기, 맨 뒤로 보내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두 사진을 겹쳐볼게요. 이 노을 사진을 나중에 추가해서 지금 앞에 있는데 이거를 뒤로 보내면 이렇게 사진이 조금 가려져요. 그리고 전에는 크롭 기능이 없었는데 이게 드디어 생겼어요. 비율까지 선택해서 이렇게 크롭을 할 수 있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렇게 블러 처리하는 좀 독특한 기능도 있고 뭐 동그라미나 하트 같은 독특한 모양으로도 쉽게 바로 크롭할 수 있어서 다꾸할 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올가미 툴도 뭐 거의 같은 것 같아요. Rectangular하고 이 Freeform Mode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댓글에 답장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 Freeform Mode로 선택하면 사이즈 조절을 못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직사각형 모드로 선택하면 여기 밑에 코너에 화살표가 있어서 회전은 못하지만 이렇게 그래도 크기는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Freeform Mode로 같은 영역을 선택하면 사이즈를 아예 못 바꿔요. 그래서 크기를 조절하고 싶으면 꼭 이 직사각형 모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요. 그리고 글씨를 수정하는 UI도 조금 달라졌는데 이게 더 직관적이어서 아마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1.4.8 버전부터 타입 툴이 싹 바뀌었어요. 전에는 텍스트 박스를 만들면 새로운 창이 떠서 거기서 글을 써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필기 앱처럼 새로운 창이 안 열리고 바로 텍스트 박스를 만들어서 글을 쓸 수 있어요. 여기 밑에서 키보드를 열어서 글씨를 쓸 수 있어요. 대충 아무거나 입력할게요. 뭐 example, new text box. 아니면 여기 위에 손글씨를 쓰면 스크리블 기능을 통해서 이게 인식이 돼요. 그래서 뭐 하이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리고 글씨 포매팅 옵션은 여기 밑에 쭉 있어요. 뭐 정렬을 바꿀 수 있고 뭐 굵게 italics 이런 거를 할 수 있고 하이라이트도 할 수 있고 여기서 글씨체 크기 색깔을 정할 수도 있는데 이제 드디어 커스텀 글씨체도 지원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추가로 설치한 글씨체들인데 이렇게 쭉 다 떠요. 그리고 글씨 크기를 선택할 때 이걸 다 시각적으로 나타냈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하기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밑에서 뭐 모든 글씨를 다 바꿀지, 현재 문단만 바꿀지, 아니면 앞으로 새로 입력하는 글씨만 바꿀지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 있으면 이거를 즐겨찾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엄청 빨리 포매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 빠르게 왔다 갔다도 가능해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 툴은 다 여기 스위스 아미나이프 아이콘에 숨겨져 있어요. 전에는 레이저 포인터만 있었는데 레이저 포인터로는 이렇게 가리키는 데만 사용할 수 있는데 레이저 펜은 굿노트 레이저 펜처럼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있고 몇 초 뒤에 글씨가 사라져요. 그리고 이 번역 툴도 새로 생겼어요. 이 번역 툴을 선택한 다음에 번역하고 싶은 텍스트를 선택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텍스트 박스에 있는 글씨를 선택해 볼게요. 그럼 이게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이 돼요. 그리고 여기 번역 툴 설정에 들어가서 뭐 원하는 언어를 바꿔줄 수 있어요. 원본을 읽어줄지 아니면 번역된 텍스트를 읽어줄지도 선택할 수 있고 소스 텍스트 언어도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좀 제한적이고 한국어는 없어요. 대신 타겟 언어는 엄청 다양하게 많고 한국어도 있어요. 그래서 원서를 읽을 때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텍스트 박스에 있는 글씨뿐만 아니라 이런 사진에 있는 글씨도 인식해서 번역이 가능하고 물론 손글씨도 인식해서 번역이 가능해요. 그리고 녹음 기능이 훨씬 좋아졌어요. 녹음은 그냥 이 버튼을 눌러서 시작하면 돼요. 녹음하는 도중에 글씨를 적어볼게요. 이 버튼을 다시 눌러서 녹음을 멈출게요. 그리고 이 옆에 화살표를 눌러서 다시 녹음된 내용을 들을 수 있어요. 이제 녹음이 필기랑 다 싱크가 되고 노타빌리티처럼 필기를 눌러서 그 필기를 적었던 시점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녹음 재생 속도를 0.5배 아니면 2배, 4배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그리고 녹음된 내용을 이렇게 스와이프하면 내보내기 할 수도 있어요. 아까 여기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서 사진을 추가했는데 그 외에도 다른 추가 기능이 많이 생겼어요. 이거는 다른 공책에 들어가서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제가 벌써 계산기 링크랑 콜라노트 유튜브 영상 링크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거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메뉴에서 Insert Link to Website을 선택하고 처음 뜨는 구글 페이지에서 제가 잘 사용하는 데즈모스 계산기를 검색해 볼게요. 거기서 이 Scientific Calculator를 선택하고 이렇게 Create 할게요. 그러면 이런 Interactive한 창이 만들어져요.
크기는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고 물론 데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앱도 따로 있어서 이렇게 슬라이드 오버 기능을 이용해서 작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에 말했듯이 유일한 단점은 버튼 사이즈를 이렇게 더 크게 해도 조금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창으로 하면 창 사이즈를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고 버튼들이 이 슬라이드 오버 모드로 했을 때에 비해서 조금 더 커요. 사람마다 필기할 때 필요한 웹사이트나 기능들은 다를 테니까 이거는 직접 창의력을 발휘해서 잘 사용하면 정말 좋은 기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걸로 콜라노트 앱 내에서 유튜브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가 올린 첫 콜라노트 영상 링크를 복사할게요. 그 다음에 insert linked 웹사이트를 눌러서 상단에 링크를 붙일게요. 이 링크를 만들면 이렇게 유튜브 웹페이지가 보이고 여기서 영상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설명을 보면서 이렇게 따라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추가로 콜라노트 앱 안에서 하이퍼링크를 만들 수 있어요. 굿노트에서는 직접 못 만들고 뭐 어도비 에크로뱃 아니면 키노트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을 많이 봤는데 무료 앱인 콜라노트는 이게 앱 안에서 다 가능해요.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짜 불렛 저널을 대충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뭐 나중에 플래너 페이지가 너무 많아지면 이런 콘텐츠 페이지를 만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링크까지 넣어서 빨리 그 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스 에디팅 모드를 켜보면 제가 여기에 벌써 하이퍼링크를 예시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터치하면 이렇게 바로 링크된 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이퍼링크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엄청 간단해요. 여기 메뉴에서 이번에는 맨 위에 있는 Insert Linked Page를 선택할게요. 그러면 링크할 페이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다섯 번째 페이지에 있는 Mood Tracker를 선택할게요. 그리고 밑에 옵션도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Outline Area로 하면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박스가 생기고 이 박스의 크기와 위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일종의 버튼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고 테두리가 있어서 이렇게 하이퍼링크가 있다는 것을 티낼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 안에 누르면 이 무드 트래커 페이지로 쇽 이동이 돼요. 아니면 이렇게 테두리가 보이는 게 싫고 나만 사용할 하이퍼링크면 이번에는 이렇게 Transparent 버튼으로 선택하면 돼요. 아니면 페이지 썸네일 이미지 버튼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 자체가 작게 보여서 한눈에 내가 무슨 페이지로 이동하는지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앱 자체에서 너무 쉽게 하이퍼링크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대박적인 기능 같아요. 그리고 계속 까먹게 되지만 콜라노트는 무료예요. 그 외에도 짜잘한 기능들도 조금씩 추가됐어요. 펜이나 연필 밑에 메뉴를 보면 이 Writing Sound라는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켜고 글씨를 쓰면 이런 소리가 추가로 나요. 그리고 이 옵션을 끄면 펜슬이 화면에 부딪히는 그 원래 소리만 나요. 그 외에도 이렇게 모양을 그리면 모양으로 바뀔 때 효과음이 나도록 할 수 있고 이렇게 낙서해서 필기를 지울 수도 있는데 그럴 때도 이 특수 효과음이 있어요. 그리고 은근 이 배경에 대해서도 많이 댓글에서 물어보더라고요. 여기 메뉴에 들어가서 세 번째 탭인 App Settings에 들어가면 Wallpaper를 바꾸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진으로 바꿀 수 있고 직접 사진을 올려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싫으면 여기 X를 눌러서 배경이 없는 상태로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리고 또 엄청 좋은 기능 하나 깜빡할 뻔했는데요. 바로 콜라노트에 검색 기능이 생겼어요. 공책을 이렇게 줌아웃하면 이런 팝업 메뉴가 떠요. 그래서 전에도 설명했듯이 여기서 북마크나 하이퍼링크를 볼 수 있는데 이제 네 번째 검색 탭도 생겼어요. 그래서 키보드로 단어를 입력하거나 여기에 손글씨를 적어서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언어도 엄청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노트를 검색해볼게요. 이게 임식은 됐는데 공책에 노트가 적혀있는 부분은 잘못 찾네요. 이게 아직 완벽히 다 준비되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그러면 다시 영어로 tool을 검색해볼게요. 이거는 공책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오! 그러니까 바로 검색 결과가 두 개 떴어요. 그리고 검색 결과를 누르면 그게 공책 어디에 있는지 이런 주황 박스로 표시를 해줘요. 검색 기능을 원했던 사람이 엄청 많았던 걸로 아는데 이것도 차차 더 좋아질 것 같으니까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연동에 대한 부분을 언급할게요. 연동에 대해서 댓글로 꾸준히 물어보는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 영상 찍었을 때랑 좀 많이 달라졌어요. 여기 홈 화면에 설정에 들어가서 이 Display iCloud Drive Option을 켜면 돼요. 저는 이게 벌써 켜져 있는데 이거를 끄면 홈 화면이 이렇게 생겼고 아이패드 자체에 저장된 파일들만 보여요.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서 이거를 다시 켜면 홈 화면이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 아이패드 그리고 iCloud Drive 탭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패드에만 저장하기 불안하고 아이클라우드로 옮기고 싶으면 전에는 파일 앱에서 직접 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앱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Demonstration 2 폴더를 옮겨볼게요. 폴더를 꾹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Move를 선택할게요. 그리고 아이클라우드를 선택해서 이 폴더로 옮겨주기를 선택하면 돼요. 끝! 그러면 원래 여기 있었던 Demonstration 폴더가 이제 이 iCloud 탭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에서도 보고 싶은 노트가 있으면 꼭 여기 iCloud에 저장을 해야 아이폰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파일 앱을 열 필요 없이 정말 쉽게 공책들을 iCloud에 백업하고 연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로그인 기능은 연동이랑 아무 상관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랑 협업 작업을 할 때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새로운 기능을 최대한 다 설명해드린 것 같은데 엄청 많죠. 혹시 제가 빠뜨린 게 있으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사실 제가 3월 말에도 이 콜라노트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그때는 1.4.5 버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바빠서 편집을 못했더니 계속 그 뒤로 너무 좋은 기능이 많이 나와서 아예 영상을 이번에 새로 찍었어요. 이번에는 꼭 빨리 호다닥 편집을 해서 더 새로운 기능들이 나오기 전에 올리려고 노력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시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와 구독은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에 봐요. 빠이.